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한 주간의 핵심 애플 소식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13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11월 배송 일정이고 쿠팡은 일시 품절 상태네요.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그래도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원하시던 결과를 얻으셨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바로 시작할게요. 9월 이벤트에 소개됐지만 아직 출시 관련돼서는 베일에 쌓여있는 애플워치 시리즈 7 관련 소식입니다. 유명 팁스터인 존 프로서에 따르면 애플 출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의 소식통을 인용했는데요. 선주문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배송은 10월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플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가장 빗나간 예측을 했던 애플워치였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예상을 꺼냈는데요. 그래도 여러 테크매체에서는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의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애플 투자 분석가 밍치고의 뉴스로 전해졌던 9월 초에 애플이 워치 생산 문제를 해결했고 9월 중순에서 월말에 이르기까지 생산 속도가 붙어서 증가될 것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번 10월 혹은 11월에 열릴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이벤트에 공개된 제품에 정확한 출시 일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존 프로스의 조심스러운 멘트를 하나 더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애플이 몇 주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그 기대에 맞춰서 언론을 통해 알리기 시작했지만 사전 주문이나 출시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크매체인 9to5 맥에서도 다음과 같이 조심스러운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애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올 가을 말과 연말까지는 워치를 만나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가을이 12월 21일에 끝나기 때문에 워치7이 공식적으로 언제 출시될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가을이 끝나는 게 왜 12월 21일인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입동은 11월 7일인가 8일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끝으로 재밌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애플의 파트너인 에르메스는 존 프로스의 노출을 중요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워치7 사전 주문이 2021년 10월 8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존 프로스의 유출 정보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애플 파트너로서 유출된 정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존 프로스가 보고한 일정과 일치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은 올해 초 존 프로스가 설명한 플랫한 모서리 디자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공개되었는데요. 더 큰 디스플레이, 더 얇은 테두리, 새로운 41, 45mm 크기의 옵션으로 재설계되었고 애플워치의 일반적인 곡선 디자인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강 센서 추가는 없지만 애플은 내구성을 개선하고 급속 충전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애플워치 시리즈 7의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3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한국의 경우를 따져봐야겠는데요. 예상대로 10월 중순부터 선 주문에 대한 배송이 된다고 한다면 지난 발표 이력으로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즈 5는 19년 9월 10일에 공개, 10일 뒤인 20일에 1차 출시가 되었고 반면에 한국은 한 달 뒤인 10월 25일에 출시되었죠. 시리즈 6의 경우에는 작년 9월 15일에 공개되었고 한국은 비교적 빠른 9월 29일에 출시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인 24일부터 받았죠. 약 2주 정도 차이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의 공급 상황을 따져보면 밍치고 말대로 현재 대량 생산이 증가했다곤 하나 중국의 전력 문제 등 애플 공장 공급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2, 3주 정도의 더 갭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 짚은 부분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주 중에 혹은 주말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